예, 저희가 준비한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50여일 남았네요. 흐름이 다소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는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발언과 행동으로 스스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국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라는 우리 모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우리 모두 제대로 투표해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 제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40.6, 이재명 36.7, 안철수 12, 심상정 2. 저 여기 제목에도 좀 숫자 4를 다시 봤다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선대위 내부에서도 조금 뭐 바닥을 쳤다는 표현보다 조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는지요? 예, 지난주 한 월화 여론조사 때부터 이제 회복하는 여론조사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론조사 이제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점을 치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의 대부분은 이제 그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이재명 후보와도 차이를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다수가 있어서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부분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앞으로 또 한 1, 2주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봤던 게 리얼미터고 예. 근데 20대 남성 표심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18살부터 29살까지 윤석열 45, 이재명 16, 안철수 15. 이승훈 변호사님, 혹시 특정해서 20대의 이 지지율 자체가 뭔가 윤석열 후보의 상승 동력을 이끌었던 거 아니냐? 반면 이재명 후보에게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어떻게 좀 저희가 판단할까요? 일단 저 여론조사를 보면 경향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이 45.8%를 윤석열 후보를 정말 지지했을까에 대한 어떤 경향성에 있어서는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요,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봉합 속에서 갈등 경계가 마무리되면서 굉장히 떨어졌던 어떤 2030 남성들의 표심이 어떤 좀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와 함께 2030 남성 표심에 굉장히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여가부 폐지라든가 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또는 멸공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금 지지세를 좀 회복한 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러한 논란들이 단기적인 어떤 반짝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2030 여성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남성 표심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책과 비전들을 청년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에 맞서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과 비전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남성 표심에 집중 했다라고 한다면 예. 성평등 표심에 어떤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론조사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0대 표심 한번 만나봤는데 특히 20대 남성 표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른바 멸공 논란 지난주에 불거졌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여기 한마디를 주말 사이에 했는데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사실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 우습게 하는데 제가 2학년 때 가는 거 전방 입소 훈련이라고 양구에 가서 일주일 있었다니까. 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내가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갔어요. 원래 이게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막 멸공, 국진 통일 막 이런 거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막 선제 공격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내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주말 사이에 윤석열 후보와 정용진 부회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 일주일 전방 군대 갔다 왔다. 원래 군대 안 갔던 사람들, 인간들이라고 적절하게 직접적으로는 인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멸공과 선제 공격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 이 대학교 때 전방 입소하고 문부대 갔다 온 거를 군대 갔다 왔다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혼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한테 드리는 제가 뭐 고언인데요. 지금 이 안보 문제는요. 지금 586들의 시각하고 2030 시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제가 저희 뭐 자녀들이나 2030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586들은 예전에 이제 뭐 남북화해 무슨 북한 바로 알기 뭐 등등 이런 걸 많이 해서 이 평화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2030은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어떤 북한에 대해서 실제 김정은 시대 우리가 왜 도와주느냐. 더군다나 도와주는데 저렇게 이 미사일 공격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이야기한다. 저 이야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성분들 안 갔다 오죠. 가고 싶은데 못 간 분들도 꽤 많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멸공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완전히 갈라치기인 거거든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중에서 멸공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안보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진짜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예. 정작 본인도 군대 안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 다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다.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군대 안 갔다 오셔서 학생운동 하는 것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저 이야기는 굉장히 경솔한 이야기고 안보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지금 이 안보 문제를 저렇게 지금 가볍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멸공 문제가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과 달리 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공간의 2030들은 예. 굉장히 호응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북한이 알겠습니다. 매일 저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 현실을 정당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복대위원님께 그럼 바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굳이 본인의 병역 얘기를 하지 않고 외교안보 이슈 혹은 뭐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보수 뭐 멸공 혹은 이걸 비판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도 군대 안 갔다 왔으면서 유체이탈식으로 본인을 제외하는 건 이재명 후보답다라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복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웃자고 얘기했는데 죽자고 달려드는 이런 꼴 같아요. 저 이제 화면을 보면 예. 장난삼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팔 장애가 있어서 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밝혔고 근데 이제 대학 때 교련에 그 교련 수업의 일부로 해서 전방 갔다 왔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자리가 웃는 자리인데 예. 이것을 가지고서 마치 본인도 면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농담도 못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핵심은 멸공이라고 하는 해묵은 논쟁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되돌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져 있다. 물론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야 하거나 그리고 막 다녀온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어떤 그 열패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우리가 왜 북한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서독의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 여론조사상으로는 통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겠습니다. 막상 통일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 청년들이 먼저 그 통일 독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 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분단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있다라는 청년들의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 평화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청년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이 전쟁 분위기를 물려주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읍시다라고 설령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